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제가 이제 작곡한 곡이고요. 제목은 흔혼이라는 곡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대안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또는 일반 중학교보다 조금 더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학업에 관련한 것기보다는 너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환원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려주던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어떤 꿈과 직업에 대한 그냥 와닿는 어떤 단어 하나로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또는 내가 그 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 학교였고요. 아침 8시에 등교를 하면 밤 10시까지 공부를 굉장히 매우 스파르타하게 시키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선생님이 설문지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설문지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질문란에 너는 어떤 학교에 지망하고 싶느냐,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써라, 그러한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왜냐면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너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니? 에 대한 그런 질문의 결여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교에 진학을 했고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느 또래들과 똑같이 한 번만 학교 생활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쇠파기같이 굴러가는 이 삶 속에서 목표가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고, 그저 친구들이 공부하는 대로, 그리고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정해진 커리큘럼 내에서 시간 따라서 마냥 흘러가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의 결여가 생기니까 너무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목표 없이 행복 없이 이렇게 살 바에 학교를 나가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부딪혀서 세상 가운데 한번 던져져 보고 싶다라는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 내가 내 길을 구축해보겠다, 내가 이 길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행복을 한번 찾아서 더 먼 곳으로 한번 떠나보겠다라는 결심이 섰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부모님과 선생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A4용지 10장 분량에 제가 앞으로 자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게 마냥 10대의 치기어린 내가 학교를 등지고 나간다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A4용지 10장 분량에 굉장히 뜨겁하게 적었어요. 내가 자퇴를 한 후에 이렇게 생활할 것이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고, 이렇게 나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겠다 라고 적어서 부모님께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 네가 이 정도 결심이면은 정말로 그냥 어린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이 있다면 한번 나와서 네 마음껏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날로 학교에 아버지가 오셔서 교감 선생님과 함께 자퇴 직인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고 저는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다름을 틀린 시각으로 보는 사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다름에 대해서 틀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강했어요. 자퇴생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학교라는 굴레는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단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내 길을 나는 구축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놓고 학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세상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숱한 경쟁과 비교와 현실의 덕들, 그리고 최고만을 주목하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세상의 이치 속에서 제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내 길을 믿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꿈보다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살 때 제가 던졌던 질문 중에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타인에게 기쁨을 줄 때, 그때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제 인생에 관통하는 모토로서 삼고 지금까지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표와 수치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그것을 통한 결론 도출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꼭 무언가가 되어야만 또는 누군가가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에 때로는 많은 것들에 속상해하기도 연연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없을 때 또는 내 노력과 가치와 피땀 눈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외로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 나 언제쯤 괜찮아질까?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하지만 그조차도 그 잣대를 남에게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두고 있는 기준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기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괜찮아.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내가 꿈꾸는 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아픔의 굴곡을 겪더라도 무엇인가 도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10대, 20대는 그래야 하는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와요. 누구나에게나 오고 반드시 정해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들 다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가치를 지키는 것, 내 선한 동기를 지키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결승선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곡을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 힘든 시절에 썼던 음악이에요. 제목은 꽃이고요. 가사를 제가 짧게 읊어드리면 지친 어깨 위 소나기 내리면 홀로 된 이 새벽이 혹여 영원함으로 굳어질까 두렵지만 사람들에게 수없이 밟히고 바람에 찢겨 날려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망울을 터뜨리는 나는 꽃이랍니다. 이 겨울은 금세 지나가요. 그러니 웃으며 견뎌요. 가장 아름답게 필 그날을 꿈꾸며 괜찮을 거예요. 눈물을 닦아요. 추위는 안 울고 멍든 가슴 위로 나비가 날아들 거예요. 지금은 비록 휘청여도 오늘을 듣고 그 언젠가 눈부시게 그대와 나 피어날 테니 라는 가사를 제가 썼던 곡이에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